안녕하세요. 교재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이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의무와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권리는 중개 보수받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리는. 그래서 권리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거의 다 의무와 책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12페이지 기본윤리입니다. 제2절 기본윤리. 제2절에 기본윤리가 있는데 기본윤리. 기본윤리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 제29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선관주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를 다해야 되며,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비밀 준수,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요 세 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즉 중개 보조원은 품위 유지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 제29조 2항 우리 교재 212페이지 중간에 그게 법 29조 조문이 있죠. 거기 1항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선관주의 업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럼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판례는, 우리 법에서는 법 29조 1항에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사꾼으로 봅니다. 상법상 상인으로 봅니다. 그 장사꾼으로 본다고요. 우리 법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 보고, 원래 전문직업인이라면 고도의 주요 업무를 다 해야 됩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장사꾼 상법상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1억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판사는 장사꾼 말만 믿은 너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직접 네 집을 사면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 과실 비율 50%를 상계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여러분들은 만약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좋아요. 책임은, 책임과 권리는 항상 병행하는 거죠. 그 책임이 절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도 없어요. 보수도 많이 못 받아요. 변호사는 수임료를 많이 받고 책임은 확실하게 지고, 우리는 책임도 별로 없고 그 대신에 권리도 없어요.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도의 주의무를 다 하고 보수를 많이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같은 데는 8%까지도 받는데 우리는 0.9잖아요. 최고 많이 받는 게 보수가. 자, 어쨌든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보면은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선관주의 의무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는, 이 비밀 준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해야 됩니다.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보조원은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준수는 그 2항에 보면 212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그
212페이지 법 29조 2항 보고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그 법조문 있죠, 중간에? 그 2항, 동그라미 2번 2항이에요.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거 보고 답하시라고요. 보조원이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공개, 보조원이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공개사법에 있다, 없다?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등에 있죠. 개업공개사 등. 예, 네, 이 등이, 개업공개사 등이라 하면 법제 10조 3항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용어정의만, 2조에 있는 용어정의만 좀 보시면 돼요. 용어는 계속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니까. 계속 그렇다고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고 또 맨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가슴 아프지만, 아니면 뭐 이게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지나간 거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비밀 준수 또 맞춰보십시오.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어떨 때 누설해야 돼요? 예, 그렇죠. 이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이 법에, 이 법이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대부분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 매도인이 젊은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내가 그냥 죽을게, 그냥 이렇게 하고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로 뛰어내리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잡았어요. 네가 왜 죽냐, 내가 잘못해,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고 사양지심에 그렇게 잡았는데 부인이 그럼 네가 죽으라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말릴 줄 알고 그랬는데, 예? 네, 남편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 쪽에서 이 살인했다고 고소했는데 여자 처분을 안 받았어요. 증거가 없잖아. 그 밀었는 지금,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보통 힘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특별히 뭐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남자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여자가 밀었다고 쉽게 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처벌 안 받았어요. 힘 세다고 여자도. 오늘 어쨌든 처벌은 안 받았습니다, 여자분이.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무서워서 집을 내놨어요, 팔라고. 무섭잖아요. 사람 죽고 나면 죽으면 무섭더라고. 정 때리고 무서워요. 저도 죽은 사람 봤는데,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더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 죽으면 안 무서운데 정 때리려고 그렇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팔라고 내놨어요. 그 대신 내놓으면서 이거 죽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고 내놨어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매수인한테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긴 어렵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설명하면 그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매수인한테 죽었는데 그래도 살래 이러면 아무도 안 산다 하겠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그 잘 살고 있는데 아파트 이제 이게 매수인이 입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옆에 주민들이 또 뭐 분위기 이런 거 여자분들이 하여튼 웃기더라고요. 약간 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친하면서도 약간 또 경쟁관계 있고 이상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해줘버렸어요. 그 집에 죽은 건 알고 사가지고 들어왔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섭잖아,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해달라고, 이거 죽은 거 말 안 했다고, 확인 설명 안 했다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손해배상 하라고 했겠어요? 안 해도 된다 했겠어요? 네, 판사는 손해배상 하라고 했습니다. 그 판결문 요지가 뭐냐면 이 매수거래인이 특별히 다른 거래 가격에 비춰볼 때 싸게 계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매수은행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 과실 비율을 상기하고 한 30%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죽었다면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서울에 최진실이 죽은 집 방배동 못 팔고 있고요. 강호순이가 개 키우던 안산에 있는 거 지금 다 흉가로 남아있고 안 팔려요. 그래 안 돼요. 뉴스에 다 나와버려가지고 최진실뿐 최진영이 죽은 집도 못 팔아서 지금 두 채 비어있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한 200억대잖아요. 최진실이 남겨놓은 자산이. 그 지금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개업공개사가 이건 중개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싸게 팔아야 해야 되겠죠. 이거 알면 그래 안 됩니다. 빨리 싸게 빨리 팔아야 됩니다. 해놓고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싸게 계약한 뭐 죽었다 이런 말 하기 어려우면 그런 거라도 적어놓으면 판사가 그때 다 말하고 그래서 싸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요. 아니면 뭐 사망사건을 인해서 싸게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기로 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읽어보라 소리 안 하면 안 읽어봐요. 의뢰인들이 잘 우리도 은행 융자 받을 때 그 막 한 열 몇 장 자서만 하세요 이러지 그 읽어보라 소리 아무도 안 하죠. 그 다 읽어보면 무서워서 대출 못 받아요. 그냥 자서만 하라고 자서만 하세요. 확인 설명서에 사인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읽어보라 소리 안 하고 그럼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네가 읽어보라 소리 안 했잖아 이런 말 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맨 마지막에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읽어봤다 이런 거는 문서에 돼 있잖아. 다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이렇게 하고 도장 찍거든요. 들었다고 그 돼 있다만 문서로 말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럼 누가 이겨요. 문서에 있는 게 이기죠. 무슨 사장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때 자 설명드리고 이게 사인 받았는데 이러면 그 사람 흥분해봐야 소용없어. 판사 앞에 가서 판사는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증거만 볼 뿐이에요. 판사가 진리를 판결한다면 오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되고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도 누설해도 돼요. 다른 법에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만약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밀을 하더라도 누설해도 됩니다. 진실이라면. 따라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엑서. 자, 또 문제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거 그 법조문 보고 답하시라고요. 개업공인회사 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비밀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갖다 돼 있죠. 영원히 폐업해도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보통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 손님들이 막 손님 데리고 오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집 보러 오는 거 별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 주인은 빨리 팔아야 되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세입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제가 우리 집 팔라고 해도 보러 오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면 어떻게 사는지 금방 다 알잖아. 집에 와보면 비밀 그냥 다 아는 거잖아. 몇 번 와보면 그래가지고 소문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비밀 준수하는 건 학원 다닐 때부터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도 뭐 무슨 관계일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절대 묻지도 말고요. 그 부동산 가도 그런 거 보면 다 여자 남자 근무하잖아요. 남자 두 명만 근무하면 못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문도 안 열어줘요. 남자만 두 명 있으면 무섭다고 오지도 않아요 여자분들을.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슨 관계인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도 여자분하고 같이 근무했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 자꾸 막 수근거리고 뭐 무슨 관계가 이런 거 물으니까 저는 친구하고도 여자친구라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릴 때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제 강의를 들으러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름을 불러가 놀랬는데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딱 6개월 배운다고 해봤어요. 6개월 동안 10년 걸리더라고 자격증. 1년 하다가 2년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한 3년 쉬었다가 또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 또 학원 다니면서 연하남 사귄다고 한 3년 동안 합격 못하고 이래가지고 10년 만에 됐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나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 친구는 저한테는 그렇다고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연하남도 있고 그래 하여튼 매력적으로 생겼으니까 그렇더라고.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어쨌든 비밀은 그러니까 저보고도 근무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지 있으면 자꾸 남자친구 만나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만두라더라고. 6개월 하니까 너 있으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더라고.
다 비밀이, 그 비밀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생활 다 노출되잖아. 같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전화 통화도 막 저 있으면 밖에 가서 받고 그래. 그래서 뭐 저런 게 있냐 싶더라고. 지 사무실인데도 밖에 가서 전화 받고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그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비밀이 많은 사람은 같이 하기 힘들어요. 혼자 해야 돼 부동산 그냥. 예. 자,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15페이지, 215페이지에 거기에 4번에 위반 시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 반의사 불벌죄하고 다른 게 친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친고죄. 그래서 시험에 비밀을 누설하여도 문제 내보겠습니다. 비밀을 누설하여도 피해자가 처벌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 있다.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벌할 수 있다 없다. 벌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거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딱 소송 두 번 해봤어요. 제가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부하려고 소송 해보면 공부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두 번 해봤는데 저는 제 카페가 있어요. 15,000명 됐는데 지금 탈퇴하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거의 다 10,000명 남은 그 10,000명 있는 카페에다가 어떤 학원 원장님이 돈 안 주려고 계속 월급을 안 줘가지고 한 몇 개 학원, 세 개 학원을 같이 운영하는데 혹시 돈 언제 주실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물었는데도 거기다가 글을 올렸더라고.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는 인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계속 올라오는 게 한 번 올라오면 그 이제 수강생이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10개나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바로 그 딱 복사에 스크랩에 저장해놓고 못 보게 담았고 이제 조회수만 제가 계속 늘려서 한 100명 조회한 걸로 조회수가 늘으면 그만큼 처벌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이 보면 명예가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 계속 올려가지고 100명 이상 본 걸로 해가지고 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조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월급 다 받고 위자료 합의금까지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받고 나면 좋은 것 같죠. 근데 한 10년 동안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10년 동안 매일 새벽 2시 되면 전화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5천만 원 돌려주고 싶더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만큼 고통 5천만 원보다 더 받았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안 좋아요. 남한테 남 피해주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방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조회해보면 공중전화예요. 공중전화 사람 목소리도 계속 밖에 가면서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군지 막 진짜 무섭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서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친고죄는 이게 그래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진실대로 말하면 제가 진짜 뭐 강의도 못하고 한 걸 진실대로 말했다면 그 명예훼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어떤 사람이 모텔에 남자애자 들어간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어느 모텔에 누구누구 들어갔다 둘이 해가지고 올리면 그 진실인데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근데 만약에 거짓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가중처벌 받을 뿐이에요.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윤회하고 어디 롯데호텔에 7시간 갔다 이렇게 하면 그 진실을 하더라도 처벌받아. 지금 일본 뭐 기자 일본 무슨 갓도 지국장인가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 설령 진실을 하더라도 처벌받아요. 진실이라도 거짓말이면 허위사실 유포니까 더 무겁게 처벌받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근데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신우 올케 사이에 하루에 200통씩 폭탄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 욕해가지고 욕하는 문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을 고소했어요. 올케가 고소해서 신우를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요? 왜?
하루 200통씩이나 욕 보냈는데 계속 뭐 핸드폰만 열면 욕화 있어. 그래서 무서워서 핸드폰을 못열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그랬는데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어요. 왜안 처벌받았어? 그렇죠? 명예훼손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적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거, 저처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거나 신문 광고를 한다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거는 여러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으면 명예훼손인데, 딱 남의 휴대폰 가만히 있는데 와서 보자고 하는 사람은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괴로우니까 그건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 이런 걸로 고소를 했어야 되겠죠. 그럼 판사는 오직 고소 한 건에만 판단하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부분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그뭐 위정교사죄 이런 거는 기소하지 않았어요. 위정교사죄 거짓말 하도록 시킨 죄는 그에 대한 거는 기소를 안 했다고. 그럼 그 부분은 처벌을 안 하겠죠. 판사가 판단 안 한다고요. 뭐 학로변경 이런 것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요. 실제 가장 무거운 죄가 위정교사죄가 크거든요. 제가 그거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기소 안한 거는 판사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무겁게 처벌하고 가볍게 처벌하고는 오직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검사가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고요. 친고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간통죄가 친고죄고, 작년까지는 강간, 강제추행죄, 뭐 성추행 이런 거다 친고죄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조심해야 돼. 이제 간통죄만 친고죄고 나머지는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뭐 처벌을 원하지 않습, 가만히 있어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도 처벌받는다고. 이제는 강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강간죄도 친고죄였습니다. 특수 강간이 아닌 그냥 일반 강간인 경우는 올해는 이제 간통죄만 친고죄고, 간통은 간통한 사실로부터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하죠. 고소 안 하면 처벌 못 합니다. 그리고 간통은 한번 용서하고 나면 또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판례가 있어요. 남편이 간통을 한 사실을 알았어, 부인이. 그런데 6개월 안에 알고도 부부관계를 했어요.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용서한 것으로 보면 고소를 못하겠죠. 그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용서했다고 본다, 추정한다, 용서했다고 보지 않는다. 답이 뭐겠어요? 본다. 젊은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 본다. 젊은 사람은 보겠어 안 보겠어? 빨리 말해, 시간 없어. 네? 용산 같다고? 다 착하네. 판사는 그렇게 판결했어요. 여자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다. 단지 부부관계를 가졌다만 사실만 가지고는 명시적으로 용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느냐 이상 용서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다고. 왜 아까 때는 맞다 소리 하네. 아까 맞다 말안 하더니만. 그래서 남자는 자기 전에 물어봐야 되겠지. 용서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여자는 물으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말해버리면 그냥 용서한 거예요. 항상 확답은 안 하는 게 좋아. 애매하게 말하는 게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밀 준수가 시험에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비밀은 개업 공개사 등이 준수해야 됩니다. 직원들도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규정 없으면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근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하는 게 친고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확인 점 찍고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들은 대로, 만약에 매도인한테 물으니까 융자가 5천만 원 있다, 뭐 도배가 깨끗하다 이렇게 들은 대로 전달만 하는 게 확인 설명이 아니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 보수, 우리가 받는 보수, 즉 수수료, 작년까지 수수료, 올해부터 보수라고 하는데, 그 보수는 단순히 소개한 대가가 아니라 이런 확인하는 데 대한 그 수고비일 수도 있겠죠. 확인한 데 대해서 확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우리 보수에는 보증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보험료도. 만약 그래서 확인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증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중개보수에는 단순히 그냥 용역 알선대가라기보다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확인 설명입니다. 실제 중개업 하면서 꼭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하는데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대충대충 해요. 그냥 뭐. 근데 대충 해도 한 99%는 사고 안 나요. 사실은 다 사고 나면 큰일이죠. 근데 만약에 남은 물건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남은 물건인데 주민등록증만 위조하면 남은 물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죠. 남은 물건 팔아먹는데 본인인지 자기 물건인지 똑바로 확인 안 했으면 책임 있어요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죠. 그럼 부동산은 보통 몇 억 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면 몇 억 당한다고요 한 번에. 그럼 인생 끝이에요. 몇 억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저도 몇 억 한번 망하고 몇 억 망하고 나니까 회복 불능이더라고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 안 돼. 근데 아예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편하긴 하던데.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한번 부동산 하다가 손해배상 당하면 끝이에요 인생.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우리 책에는 지금 비교가 안 돼 있죠. 비교가 안 돼 있으니까 비교를 먼저 한번 하고 책을 보고 보충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 들은 대로 설명하는 건 전달하는 거죠. 확인 설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시기 대상 내용인데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뭐 설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융자 있다 뭐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하란 말이에요.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는 거죠. 중개 완성이라는 계약 성립이거든요. 계약 성립은 민법적으로 말한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데 의사표시 합치되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죠. 현실적으로. 그럼 계약금 주고받고 아주 실무적으로 본다면 계약금 주고받아야 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어요. 계약서 써놓고도 돈 안 주고받으면 뭐 못하겠다 하면 그 쉽지 않죠. 돈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도 없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실무적으로 본다면 계약금 주고받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 성립이에요. 중개 완성의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라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계약하기 전에.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즉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 합니다. 취득의뢰인.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학원 요거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들이 몇 명이다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죠. 매수 다 알잖아. 또 매도인 임대인은 잘하니까 설명은 매수 임차의뢰인한테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쌍방이죠. 쌍방. 매매계약이면 매수인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잖아요. 임차인 임대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작성 교부는. 확인 설명을 할 때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아까 말했지만 융자 5천만 원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을 보고 채권 최고 금액인지 얼마인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려면은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거 떼가지고 현재 잔고가 얼마 남은지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5천만 원 융자해가지고 다 갖고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면 그 말만 믿으면 안 되죠. 진짜 500만 원 남았는지 꼭 알려면은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걸 떼봐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가 있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가 있어요. 영문으로 된 서식도 있어요. 영어로 된 서식도.
영어 서식이 있다는 건 기억하라고 영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된 서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10%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지금 서울이 뭐 9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10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럼 뭐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외국말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1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라고요. 그래서 외국 영어로 된 계약서도 확인 설명서도 있다. 이러이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한 서식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가 있다. 자, 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차이점을 보고 책 보겠습니다. 자, 교재 그러면은 218페이지 218페이지 네 번째 줄에 2번 확인 설명 의무 내용 양가로 1번 확인 설명의 주체. 확인 설명은 개업 공개사가 합니다. 개업 공개사가. 개업 공개사가 하고요. 다만 소속 공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확인 설명의 시기, 상대방, 근거 자료 제시인데 시기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중개 완성 전이라고 했죠? 상대방은 일방에게만 한다고 했죠. 취득 의뢰인한테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양가로 3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기억부터 지역까지 있는 거 9가지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기권, 거공상태, 환입조 뭐 암 연상기법은 아닌데 그냥 순서대로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연도 등 기본적 사항, 니은의 권리관계, 이것의 거래 예정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내역,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단순히 확인 설명하는 거 9가지 이건 암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암기하는 거.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하는 게 많죠.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9가지.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시험 볼 때 됩니다. 암기됩니다. 자, 그래서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소유자 확인 등인데 3번 임의성 개업 공개사는 중개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5조 2 25조 2라는 것은 없다가 새로 신설됐죠. 25조와 26조 사이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25조 2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 계약서 쓸 때 주민등록증 이런 거 확인 설명할 때 다 요구해요 안 해요 다 했는데 명문 규정이 신설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거든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서 명문 규정만 신설됐고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남은 물건 팔아먹는지 본인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잖아요. 그거 등기필정보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권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양가로 2번 자료요구 상대방은 매도 임대의뢰인이다. 양가로 3번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개업 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은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도배가 깨끗한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면 매도 임대 의뢰인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불응해도 되죠. 불응했을 때 좋지. 불응해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고 다만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이걸 공인중개사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면 불응해도 되고, 불응해도 그 불응하거나 또 거짓말로 응했다, 거짓말로 말해도 처벌은 책임은 누가 져요? 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럼 의뢰인이 거짓말해서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전달했어요. 나중에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럼 손해배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물론 민법상 다시 뭐 그 의뢰인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서식에 보면 의뢰인이 깨끗하다고 했다고 이런 서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놔야 돼요. 그 자료 요구서 해가지고 받아놔야 돼. 의뢰인한테 자필 사인 그런 게 우리 법정 서식이 없다고요. 이렇게 자료 요구서 해가지고 자료 요구사항 해가지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받아놔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의뢰인이 거짓말해도 그걸 거짓말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고 말 안 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수인한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도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말 안 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확인설명서식에 도배 상태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주인이 안 알려줘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그래 돼야 안 돼요? 그럼 매수인이 뭐 이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보통 요즘은 호칭을 잘 보여야 돼. 남자 같으면 남자 주인이면 오빠 이렇게 하면 잘 알려주고, 여자 같으면 요즘은 사장님, 여자한테도 요즘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하면서 모르고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짜증내더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모님이 뭐냐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돌싱인데 왜 사모님이라 하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 여자한테도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중립적인 호칭이잖아요. 사모님 뭐 이런 거는 아가씨 이렇게 하면 또 나 아가씨 아닌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모 하니까 내가 왜 네 이모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언니 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도 작은데 왜 언니라고 하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래도 기분 나쁘다고 저래도 기분 나쁘다고 트집 잡으려면 그게 없더라고요. 뭐 자꾸 싸움 걸어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니까 뭐 잘못했는데 모른다 이러니까 뭐 모르면서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막 싸운 거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등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22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보관이라고 안 되어 있고 전부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보존 보관 특별히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은 역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작성 시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계약서 작성 시 한다고 했죠? 서식은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작성해가지고 양가로 3번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이라고요. 3년 동안 제목은 보관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줄에 법조문은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존은 소중하게 보존하는 거고 보관은 대충 보관하면 됩니까? 모르니까 특별히 그런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보존입니다. 다음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은 한자로 적으면 글서자 이런 명자 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고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 같은 데는 보면 기명 날인이 있어요. 기명 날인은 기명 날인이라는 것은 기재만 성명이 기재만 돼 있으면 되는 게 기명 날인입니다. 즉 기명 날인은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 만드는 거 찍는 것도 기명입니다. 기명 이름만 기재만 돼 있으면 되니까 기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필로 적어야 되죠. 스탬프 도장 찍는 건 기명이지만 우리는 자필로 적어야 된다고요. 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명날인은 없습니다. 전부 서명날인입니다. 자, 그래서 서명날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하고요. 만약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플러스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 외에 모든 민원 신청 서류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 날인. 예를 들면 전속 중개계약서, 실거래가격 신고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이런 거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나머지 서류에는 아예 소속 공인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당해 의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회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죠. 불었습니다. 소속 공인회사만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 공개사는 서명 날인을 안 하면 그건 위반이죠. 자, 이런 위반 시 제재입니다. 그러면 223페이지 확인 설명 그 양가로 1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입니다. 224페이지 맨 위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에는 업무 정지였습니다. 올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제대로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업무 정지였습니다. 뭐가 더 무거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업무 정지하고 그 개업 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처벌 더 무겁게 다가오냐고요. 더 피해가 크냐고요. 개업 예? 그럴 거예요. 이게 뭐 법에는 없지만 업무 정지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거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 달라고 했는데 500만 원으로 바꿨어요. 확인 설명을 안 하거나 잘못 지금 확인 설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잘못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확인 설명서에 공란 빈칸을 두어도 그건 확인 설명 안 한 걸로 돼요. 위반한 걸로 돼요. 공란 빈칸이 있으면 해당 사항 없음 공란 빈칸 이런 걸 적어 넣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서 적을 때도 계약서 같은 거 적을 때도 항상 만약에 딱 끝났으면 여기까지 끝났으면 끝하고 이하 여백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여기다 뭐 빈칸에다 뭐 적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놓고 네가 적었잖아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시라고 끝 이런 것도 끝하고 이하 여백 이런 것도 꼭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도 뭐 돈 적을 때 앞에 뭐 금 얼마 이렇게 금 1천만 원 하면 안 되고 1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천만 원 하면 여기다 9천 9자 적어버리면 9천만 원 되잖아요. 그 위 변조가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표시를 앞에다 하고 그래도 그 숫자 못 적게 뒤에도 뒤에 동그라미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뭐 못 적게 이렇게 해놨어 체크를 해놨어요. 더 이상 동그라미 못 적게.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이런 거 항상 공란을 두지 말라고 빈칸을 끝 해가지고 이하 여백 해가지고 빈칸 두버리면 그게 뭘 적을지 모르잖아요. 적어놓고 나중에 네가 적었잖아 하면 내가 안 적었다 하면 그 판사가 보면 누가 적 둘 다 거짓말하면 누가 적은지 헷갈리죠. 나는 내가 안 적은 게 확실한데 상대방이 적어 와버리면 피곤하다고 판사가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경우는 또는 거짓 그 근거 자료를 잘못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 소속 공인회사는 전부 자격 정지입니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자격 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정지는 그렇게 타격이 크잖아요. 자기 한 명만 자격 정지 당하면 나머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업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 당해버리면 아예 부동산 전체 업무를 못하잖아요. 소속 공인회사도 업무 못하죠. 그 업무 정지가 더 큰 거예요. 타격이. 그래서 업무 정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겠다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소속 공인회사는 모두 자격 정지 사유이다. 자, 그러면 224페이지 25회 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보존이죠. 그 다음에 2번이 맞네요.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3번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라서 틀렸고 4번은 공동중개하면 그 중에 한 명만 하면 서명 날인하면 된다. 한 명이 아니고 있으면 다 해야 돼. 세 명이면 세 명 다 해야 되죠. 그 가운데 서명 점 찍고 날인이라고 돼 있죠. 이 서명 점 찍고 날인이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법조문에. 근데 지금은 서명 및 날인으로 돼 있어요. 그 옛날 지문인데 서명 가운데 점 찍고 날인도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번은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으면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계약서 작성부터는 225페이지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